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초절하 시리즈 6편, 내륜차와 외륜차. 운전대를 잡고 주행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듣게 되는 내륜차와 외륜차. 물론 대발이가 자동차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가 많이 어렵고 헷갈리시나요? 그냥 언제쯤 어디서 어깨 맞으면 핸들을 조향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부터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당신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야, 초절하 시리즈 6편 내륜차와 외륜차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였어 라고 댓글 한 줄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다. 왔다보. 내륜차와 외륜차란 스티어링을 조향하면서 자동차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앞바퀴와 뒷바퀴 간의 회전 반경의 차이를 말합니다. 주차장 및 코너링 구간에서 핸들 조향에 따른 이러한 바퀴 움직임을 전혀 모르신다면 자신이 소중하게 아끼고 아끼는 차량에 처음 구매했던 그대로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실 거예요. 정말 소중한 내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한다거나 우회전을 할 때에 움직이는 앞바퀴와 달리 고정되어 있는 뒷바퀴는 앞바퀴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들며 회전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주차칸에 후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앞머리가 세워져 있는 옆차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바퀴가 옆차에 닿지 않도록 핸들을 보시면서 조향을 했는데, 그래서 앞바퀴는 옆차량과 닿지 않는 것을 확인했지만 고정되어 있는 뒷바퀴는 회전하는 앞바퀴에 지나간 자리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쪽을 파고들면서 회전하다 보니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는 옆차 및 기둥에 고스란히 휠과 타이어를 긁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내륜차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내륜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다면 좌회전을 할 때에, 좁은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앞바퀴만 장애물을 지나쳐서 핸들을 조향하는 것이 아니라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을 생각해서 조금 더 크게 선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저 52번 기둥에 바짝 붙어가지고 내려가야 기둥하고 이 주황색 시선주도봉에 엉덩이 안 닿는 거예요. 근데 회원님이 넓고 크게 도는 것을 너무 크게 돌았다. 출구 쪽에 화살표 보이죠? 저 또 끌고 먹는 사람이 또 있어요. 한순간 정신줄 못 잡으면 아, 이리 끌구나. 또 너무 핸들 일찍 꺾으면 여기 왼쪽에 벽에 또 닿는 거예요. 긁힌 자국 엄청 많죠? 네, 중심 이제 잡으면서 내려갑니다. 핸들 원위치. 그럼 반대로 핸들 감는 방향의 바깥 부분을 보고 외륜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차칸에 전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출차할 때, 차 빼기 할 때 차와 차 사이 언제쯤부터 스티어링을 조향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운전자의 어깨가 세워져 있는 옆차 앞범버 끝과 일치할 때 스티어링을 조향하게 되면 앞범버 앞머리가 옆차 쿵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 혹은 와이퍼 위치 차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옆차 앞범버와 일치했을 때 스티어링을 조향하시게 되면 크게 외륜차를 걱정하지 않아도 쉽게 무난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륜차와 외륜차에 대해 알았다면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에도 내가 어느 시점부터 핸들을 조향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 차량이 혹시나 이만큼 핸들을 조향했을 때 발생하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쉽게 파악하는 것은 어떨까요? 위험 요소로부터 내 차량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내륜차와 외륜차에 대해 배워보았다면 다음 이 시간에는 대발이가 차폭감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초보 운전 연습 절대로 하지 마라 차폭감 편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 좋아요!